네, 안녕하세요. 임트럭입니다. 아,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5년식의 올류마이티 광폭 윙바디 차량인데 새 윙바디를 얹은 광폭 윙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건 이 차량 적재함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카고를 그냥 쓰려다가 카고 적재함 띄워버리고 새 윙바디를 얹자라고 해서 새 윙을 얹은 차량이고요. 높이는 2200, 길이는 4700, 폭은 2260이 나오는 차량이고요. 이 광폭 윙바디는 어차피 새 걸로 올렸고 실주행 거리가 정말 짧습니다. 네, 실주행 거리가 13만 킬로 밖에 타지 않았고 가성비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요즘 광폭 윙바디 굉장히 비싼데 아주 깔끔하게 3천만 원대에 보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한번 보시죠. 외판은 상품화 작업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. 갖고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고요. 예. 그리고 반대편에 윙은 사실 크게 볼 것도 없어요. 앞 타이어 트레이드도 새 거 껴놨습니다. 타이어가 왔을 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앞뒤 다 교환했습니다. 하부 한번 보시죠. 하부 상태도 방청 작업 따로 다 해놔서 굉장히 좋고, 제가 사올 때 연료 탱크가 부식이 많았어요. 새 거 교체해놔서 이렇게 아예 방청 작업까지 싹 해놨습니다. 얘 새 겁니다. 네. 하부 보시면 하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. 꼽힌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뒷타이어도 시원하게 갈아놨습니다. 예. 뒷타이어도 그 돌이 끼고 파스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 껴놨고요. 철판 윙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윙바디고요. 새 거를 올렸기 때문에 윙은 AS도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. 당연히 바닥은 저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면 빵고무를 떼어놨는데 빵고무는 이제 저희가 장착을 해 놓을 거니까 처음 화물 시작하시는 분들, 3.5톤 광폭 윙바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차로 처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? 3천만원대에 지금 새 윙바디의 주행거리도 12만킬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이제 내가 인수해서 타고 다니셔도 뭐 5년을 타더라도 마일리지가 50만킬로 이렇게 돼도요, 매매가 잘 되는 키로수니까 이렇게 가성비적으로 보셔서 나중에 쓰다가 판매를 하셔도 가격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으니 저는 이런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.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차량은 15년식 올류마이티고요. 13만 킬로 실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새 윙바디를 얹었고요. 타이어 및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여기 매장에 잘 세워져 있으니까요. EMT 연락 주시면은 이 차 구경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